신대방역하고 신림역하고 사이에 있는 둘다 걸어서 10분은 돼야 됩니다. 아, 일단 사진부터 하나. 썸네일 하나만 찍을게요. 방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넓지는 않지만, 한번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2m 58, 거의 2m 6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구조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여기 신발 두는 곳그 검은색 선 정도부터, 여기서 이렇게는 이제 3m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방이 원래는 요게 500에 40에 관리비가 10만 원에 다 포함이었어요. 500에 40에 관리비 10만 원. 그랬을 때 사실 500에 40 정도 집이 요종 지상층으로 요만한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5만 원을 더 깎아서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방이 반지하도 하나 나와 있고 지상층은 두개 있어서 5만 원을 깎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500에 35입니다. 지상층에 500에 35에 이 정도 지상층이면 괜찮죠. 그리고 관리비는 10만 원인데 좀 비싸지만 도시가스랑 전기랑 수도랑 다 포함이에요. 그럼 또 괜찮죠. 아마 이거는 전에 살던 분이 이렇게 또 이쁘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전에 살던 분이 깔끔하게 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장판이랑 벽지도 새로 한것 같아요. 새로 한 건지, 벽지는 전에 살던 분이 되게 깨끗하게 살았던 건지, 뭐 흠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하죠. 위에 이제 옷장이라 해야 돼? 수납장? 수납장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 이렇게가 2m 50이니까 내가 침대를 이렇게 매트리스 이렇게 둘 거다 하면, 여기에 조그만하게 또 옷을 걸수 있는 행거를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가까 2m 50, 60 됐으니까. 그래서 책상은 없습니다. 책상은 없고, 여기 냉장고 작은 거, 그리고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네. 가스레인지. 자,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저거 뭐야? 칫솔, 저 그건가? 칫솔 이렇게 건조하는 그건가? 저게 옵션이라고? 저런 거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에 35에 관리비 10만 원. 지상층, 올 포함.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래서 여러분들 걸어서 10분 거리를 와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500에 보증금 물론 줘도 될 거예요. 보증금 뭐 100은 모르겠지만 2, 300은 될것 같고, 보증금 1000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부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내가 500 정도로 하면 500에 45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